남들의 후기로 볼 때마다 아, 이런 일이 현실에서 가능하겠어? 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못했어요. 지난 3년여 간의 긴 터널에 빛이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용혁입니다. 나이는 38살이고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해외 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열망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 파견 근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학 능력을 탭스 시험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탭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포자였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15년이 넘도록 탭스를 이번에 준비하기 전까지 영어를 따로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탭스를 보겠다고 한 다음에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 이제 3년 정도를 공부할 계획을 세웠어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처럼 이제 공부를 할때 많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일단 최소한 한두 시간씩이라도 꾸준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탭스로 처음 입문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학습은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어에 대한 기본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무작정 이제 탭스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영포자가 처음 접근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탭스의 난이도 때문에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강한 시원의 강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앞에 두 경우 모두 업체에서 제공하는 강의의 질은 논외로 두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 그냥 지피지기하지 못한 저의 개인적인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앞부분 2년 동안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다소 초조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얻어낸 수학이 전혀 없지는 않았거든요. 무식하게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어찌됐든 단어 암기는 많이 할수 있었고 또 영어 문법에 대한 기초를 어느 정도 정립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수 있었던 그런 기초 체력을 쌓을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탭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컨설 탭스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한 상태였고요. 이때 당시에 점수별 공부 방법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노력하다 보면 점수는 언젠가는 당연히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의 점수대에 맞는 그 점수대를 목표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필요한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 방법이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시기에 컨설탭스에서 노 베이스 커리큘럼 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에 바로 참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참여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컨설탭스로부터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메일을 받고 그 과제를 제가 이제 해석한 다음에 제출을 하면 됐는데요. 이때 원활한 분석을 위해서 해석이 좀 어려워도 빈칸으로 제출하지 말고 제가 추측한 내용이라도 꼭 넣어서 제출을 해야 됐거든요. 이렇게 제출한 다음에는 다시 답메일로 내가 이제 잘못 해석한 구문에 대한 분석을 제공받았는데요. 특히 제공받은 결과의 내용으로는 자연스러운 독해를 방해하는 단어의 중의적인 해석 또는 문법 중에서도 특히 이제 동사의 다양한 쓰임새라든지 여러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의 활용 방법 등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적으로 조금 부끄러운 말이긴 하지만 독해에 필요한 구문 독해도 이때 태어나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노베이스 커리큘럼을 처음 접한 당시에는 저는 단어는 제법 외운 상태였고요. 문법 공부도 많이 했는데 정작 독해를 할 때에는 배운 단어와 문법을 적용시키지 못해서 한번 읽은 문장을 두 번, 세번 반복해서 읽어야지 비로소 해석이 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베이스 커리큘럼이 굉장히 획기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베이스 커리큘럼을 이수한 다음에는 독해 속도가 대략 1.5배 이상 상승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노베이스의 기준이 되는 수준을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베이스 커리큘럼 참여 당시에 저는 2년 동안 학습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문법과 어휘에 있어서는 왕초보는 탈출한 단계였어요. 영어 실력이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노베이스 커리큘럼 또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노베이스 커리큘럼은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지만 요령이 없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딱 적합한 커리큘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공부할 시간도 많이 부족한데 저 혼자 학습 계획을 세우거나 뭐저 혼자 진단을 해서 내 수준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나가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컨설탭스에서 저한테 주어져 있는 커리큘럼만 그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목표 점수는 달성하되 예전부터 해왔던 그 학습들의 불필요한 중복을 막기 위해서 노베이스 커리큘럼 추강을 하고 있는 중간에 중복해서 387점 커리큘럼을 신청하여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강 후에 가장 큰 변화라면 더 이상 문법과 어휘를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커리큘럼을 확인해보니까 제 어휘 실력은 커리큘럼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보다 조금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문법도 테스트 모의고사를 보니 30점에서 40점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휘나 문법을 공부하느라고 허비하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반타작이라도 할까 말까 한 제 독해 실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독해를 위한 학습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풀이 자체보다는 이후 피드백, 그 복습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문장의 본문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틀린 문장을 찾은 다음에 뭐가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체크한 다음 그 단어를 달달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이 과정에 더해서 글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논리 관계를 찾는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답이 되는 선택지 말고 오히려 답이 아닌 오답 선택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오답 선택지 그리고 선택지 함정에 빠지는 일을 대비하도록 공부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선 독해의 기술 자체는 컨설탭스 커리큘럼의 독해 문법에서 다루는 구문 독해 연습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탭스 하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문장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문장 사이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그 고난이도 문장 몇 개 때문에 글 전체의 흐름을 놓치거나 또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 이후에 문제풀이까지 영향을 주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구문 독해 연습을 통해서 어려운 문장을 해석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지문을 처음 볼 때 그 심리적인 압박감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탭스 문제풀이에 있어서 독해 방법의 가장 큰 변화는 그 선택적인 문제풀이였습니다. 강의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애초에 제가 많이 틀리던 추론이나 그 코렉트 문제는 그냥 쉬운 문제 한두 개만 노리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고요. 빈칸 문제와 주제 찾기는 가능하면 다 맞히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빈칸과 주제 찾기를 중점적으로 문제풀을 연습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컨설택스에서 강조하는 탭스식 사고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적인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꿰뚫는 그런 흐름을 파악하고 문장 사이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문장 자체는 해석이 됐는데 문제는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신기하게 문장이 완전하게 해석은 되지 않아도 문제는 맞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독해 실력과 자신감은 앞서 버리기로 마음먹었던 추론과 코렉트 문제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빈칸과 주제 찾기는 문장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거나 선택지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추론과 코렉트는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만 조금 더 걸리지 문제풀이 자체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점수에 따라서 특정 문제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좀 꺼려졌던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버리는 그 특정 문제가 점수가 1.5배에서 2배가량 더 높은 문제인데 다른 문제 푸는 시간에 1.2배 정도만 더 투자를 해서 고난이도 문제에서 점수의 이익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차피 그 고난이도 문제는 제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컨설탭스의 커리큘럼도 아니고 모의고사도 아니고 제가 시험장에서 실제로 3번, 4번, 5번 이상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해 영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장을 들어도 그게 제가 아는 말로 들리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부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 될 때마다 출근길, 퇴근길마다 오디오 꽂아놓고 계속 청취하고 그리고 따라 읽으면서 쉐도잉 하면서 진짜 안 들리는 일부분은 이제 딕테이션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파트 1에서 3까지만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고 파트 4와 5는 거의 버렸거든요.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안 들리고 그래서 거의 신경을 안 썼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독해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들리더라고요. 파트 4, 5가. 그래서 청해 점수가 올라간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덕은 오히려 독해 공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법과 어휘는 컨설탭스를 접한 이후로는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법은 시험 보기 직전에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정도로 문제 유형을 잊지 않는 정도로만 관리를 했던 것 같고요. 어휘는 마찬가지로 시간을 따로 내서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단어장에 적어놓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휴식 시간이나 운동 시간이나 또는 출퇴근할 때마다 이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틈날 때마다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컨설탭스에서 제공한 수거나 빈출 단어는 정말 진짜 시험에서 자주 쓰이는 것들만 콕콕 잘 집어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2년간의 공부 방식이 어휘와 문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공부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공받은 내용들은 사실 이미 대부분 외웠던 것들이라 크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팁이나 공부 방법은 따로 없었고요. 그 단어를 외울 때는 프레젠테이션 어플
그러니까 컴퓨터랑 스마트폰 사이의 연동이 편리한 이제 구글 슬라이드 같은 앱을 사용해서 단어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페이지마다 스펠링 뜻 그리고 가운데에는 관련된 연상 이미지들을 넣어서 그냥 틈틈이 짬날 때마다 핸드폰 열어서 볼 때마다 단어와 관련된 사진이 튀어나와서 그냥 암기를 글자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좀 효과적이었던 암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 탭스에서 처음으로 300점대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300점 초반에서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었는데요. 이때는 기분이 참 허탈했는데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달려오던 시험을 잠깐 쉬고 그냥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다시 공부의 끈을 가잡은 다음에 6월 탭스에서 점수가 350점대가 나와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6월 탭스와 7월 탭스 간격이 한 달 정도였는데 7월 탭스에서 또 바짝 공부한 다음에 390점대로 제가 목표하던 점수 이상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남들의 후기로 볼 때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가능하겠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못했어요. 지난 3년여간의 긴 터널에 빛이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영포자 출신으로 20년 동안 영어를 포기하고 살았던 입장으로 줄곧 영어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제가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부 기간을 좀 장기로 잡으신 분들은 공부가 막힐 때는 며칠이나 한 일주일 정도 푹 쉬시면서 내가 해왔던 공부를 되돌아보고 어디부터 정체되었는지를 숙고하며 탭스 하나만 보고 달려오던 몸과 마음을 좀 리프레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일 공부를 많이 하던 시기인 1, 2, 3, 4월에는 점수 상승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 이후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탭스에서 잠깐 손을 놓고 일주일 정도 휴식하고 나서 공부를 하니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도 들고 이후에 공부에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점수 상승도 대폭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점수로 보답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들도 다 세포처럼 몸 여기저기에 쪼개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휘세포 따로, 문법세포 따로, 듣기 따로, 독해 따로 다 남아있는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영어세포들을 하나로 모아서 든든한 몸통을 만들어주는 데에는 적절한 요령과 조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컨설탭스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처럼요. 모두 목표 달성을 위해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